자, 시그마로 번개 반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르카나가 다섯 개죠? 갈로의 탑을 가서, 아 이거는 캔디박스는 제가 미리 바꿔왔습니다. 미리 바꿔왔고요. 빅토리 스워드 말고 그냥 번개 반지를 갑니다. 디바인 이거 블러드 라인 먹고요. 좋았어. 새로 고치면 개 많아서 좋죠? 번개 반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각성하면 안 돼. 빈챙 먹습니다. 그리고 옛 성역 사악한 계절부터 갑니다. 그리고 옛 성역이랑 비련 가야 돼요. 그죠? 옛 성역 갑니다. 비련도 77레벨 가면 돼요. 코로나 박스 됐어. 됐어. 이건 안 좋을 수가 없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왕관 먹고요. 디바인 블러드 라인이라는 아르카나가 번개반지 각성은 안 해줍니다. 번개반지 각성은 안 해줘서 그냥 번개반지를 가져가야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을지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안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아르카나 다섯 개인데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아르카나 다섯 개 효율을 좀. 비련까지 간다? 끝났지. 자, 세 칸 남았죠? 세 칸보다 매혹구 갑니다. 매혹구 새로 고침 너무 많아가지고 막 써도 돼요. 너무 좋지. 이건 너무 좋아. 매혹구 갑니다. 순정 사기캐 인정. 매혹구. 그리고 자석 범위가 애초에 높기 때문에 게이드 긴 부분. 나머지 두 개 날개도 나쁘지 않거든요. 날개 미치광이 해골이랑 날개 정도. 방금 실행했는데 업데이트 안 됐던데 무슨 일이지? 베타 버전만 가능합니다. 베타 버전 하는 법은 항상 더보기란에 남겨놓고 있어요. 정식 버전 업데이트 되려고 그거 거기까지 너무 늦어요. 저는 항상 베타 버전을 합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 지금. 빨라. 1분. 베타 하는데 안 된다고요? 업데이트가? 이상하다. 이미 영상이랑 다 올라갔는데. 날개를 먹을까요? 날개를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날개 먹겠습니다. 이동 속도를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클리어하고 왔어요. 신 캐릭터로 번개 반지를 쓴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카나에 다섯 개 쓰는 번개 반지는 어떨까? 블러드라인 아르카나 방어력에 비해서 강화된다는데 200렙까지 가는게 할 수야 있죠. 한가마를 먹이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해봐야죠. 도전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사조 캐릭터 무기 하나도 안 먹고 한 개 돌파를 못 하잖아요. 무조건 한 개는 먹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이제 무작위. 과연 이 번개 반지가 좋을까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77레벨 아르카나 하나 들어옵니다. 그때 공주의 비련을 받는다면 엄청나겠죠? 황금알 없는 캐릭이지만 황금알 1000개의 명령격보다 좋은 것 같다. 벌써 지금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루어꾼님 어서오세요. 하자구요. 이거 지금은 아직, 물론 이제 무적이죠. 이번 아르카나를 먹는다면 무적입니다. 무조건 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다들 신캐 그 신캐 능력치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 재밌는 빌드를 좀 많이 또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번개 반지 하는 이유는 블러드 라인의 그 아르카나에 번개 반지가 들어 있기도 하고요. 오, 깜짝이야. 어느 정도는 맞아도 됩니다. 굳이 막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맞는 게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그쵸, 후덜덜 하죠. 아, 지금 이거 캔디박스 써가지고 지금 번개반지를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아직 비련이 없어서 그래요. 1레버만 더 하면. 맞다, 죽었다. 너무 공주의 비련 들어왔고요. 오우, 센데? 한 번쯤은. 이거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것 같지?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것 같지? 이상하다. 번개 반지라서 그런가? 네, 하나 컷. 하나 컷. 와, 근데 그 이펙트가 있네요. 황금알이 날아가네. 톡 하고 쳐내네. 오, 쳐내는 거는 못 봤었는데. 아, 지금 번개 반지를 좀 보고 싶은 건데. 룬트로 한 개 돌파했는데 파스칼리나 30만 킬 했다. 이거 번개 반지가, 아, 지금 모르겠다. 엄청 좋다고 봐야 될지는. 지금 그래도 900퍼인데. 그쵸. 밑에 저주를 좀 먹어야겠죠? 어, 벌써? 마지막 하나. 번개 반지. 번개 반지. 근원? 노노노노. 번개 반지. 번개 반지. 번개 반지 쓸만한 게 없어요. 사실 번개 반지 쓸만한 게 없기 때문에 딱히 관계 그루브 정도 가겠습니다. 어? 각성 갈까? 각성 가겠습니다. 그루브 굳이 쓸 필요가 없네요. 본서비인가요? 아니, 이거 베타 버전입니다. 저는 항상 베타 버전밖에 안 해요. 본 버전은 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자동으로 되나요?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되겠죠? 본 버전 넘어갈 때?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본 버전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하고 싶으시면은 베타 버전을 하시면 됩니다. 베타 버전 하는 방법은 오늘 올린 영상 더보기란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5초면 하실 수 있거든요. 5초.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본버전이랑. 단지 그냥 업데이트를 일찍 해볼 수 있다는 장점. 우리 번개반지는 언제쯤 좋아지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6분인데 데미지 그래도 지금 5,600 뜨거든요. 못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성을 먹긴 한데 설마 못 깨겠어. 에이씨. 그렇게 사기라고 평가받는 신캐릭터인데. 아르카나 다섯 갠데. 상인 퇴근. 집에 가. 그러니까요, 번개 반지도 사기가 되겠죠.
향상특공대는 이제 더 안 하시나요? 뭐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면은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 바꾼 겁니다. 뭐냐 그 캔디박스로 지금 아 스타트 무기를 캔디박스라는 무기로 바꿔서 번개 반지를 한 겁니다. 번개 반지가 성능이 항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얘는 좀 다를까 해서 한개 초월하면 뭐 녹아요. 브루스로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브루스로 해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르카나가 5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번개 반지를 들고 왔고요. 그래도 레벨업 그래도 1000 넘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얘가 자석 범위가 373. 그렇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로스 같은 경우는 한계 돌파 쪽으로 해가지고 레벨업 해가지고 그쪽 최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레벨도 적당히 올라가고 천대까지는 올라가고요. 2000대까지는 잘 모르겠고 천대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카나 5개 그 아르카나 5개를 쓸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가지고 플레이하면 좀 재밌는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보루스랑 얘랑 좀 장단점이 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스타일이 딱 있는 것 같다. 둘 다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아는데 맞아서 그거 오르는 건 알죠. 어느 순간 되면 못 맞잖아요. 맞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초반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쳐맞고 있는 걸 누가 보겠어요. 계속 페이파 유튜버 보면요 포르타 번개 모양을 번개 모양을 포르 모양처럼 바꿨던데 그거 아마 도트 찍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바꾼 걸 거예요. 저는 그림 쪽으로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캐릭터 자체도 도트 찍어서 모양 자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모습 자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도트를 찍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법을 알아도 그림 쪽으로 제가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금알이 통 하고 튕겨요. 맥스웨폰 핵은 어떻게 해요? 맥스웨폰은 셀렉션 컬렉션을 100개 모아야 되는 여기 있습니다. 업적이 그거 하시면 돼요. 이제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중간 보스 다 잡았다. 근데 사실 이번 무기가 개사기야, 그죠? 이번 무기가 너무 사기예요. 빅토리 스워드. 이게 너무 사기긴 해. 어쩔 수 없다, 그건. 지금 공주의 비전 쓰지도 않고 있는데. 다 죽고 있죠? 최대한 맞아볼게요. 맞으라고 하시니. 맞고 있죠? 맞고 있죠? 그 아르카나 5개면은 진짜 사기긴 해요. 5개를 굳이 다 쓸만한 무기가 5개를 다 쓸만한 무기가 뭐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5개를 진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무기가 뭘까? 불지팡이? 아 이놈의 진짜 회중시계는 어쩔 수 없구나. 아 11분 21분에도 아르카나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7개 했을텐데
1186이에요. 맞는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어? 맞질 않네? 진화 안 한 쌍권총? 그건 다섯 개 쓸 수 있나? 얼리는 거, 그 불태우는 거, 튕기는 거. 오! 그리고 새로운 무기에 새로운 그거에 맞으면은 체력 올라가는 이번 아르카나에 예성력 정도? 그러면은 이 친구 황금알 안 먹 못 먹어요. 먹히지가 않아요. 상인도 안 팔아요. 얘한테는 황금알. 황금알을 아예 안 먹는 최강캐 정도. 진짜 최강캐죠. 벌써 291렙. 기 노가다 중에는 제일 세게. 그쵸! 돈 벌기도 쉽고. 일단 보러스로도 한 150만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이제 새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얘로 돈 벌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얘를 언락하려면 컬렉션을 다 모아야 돼요. 그건 좀 힘들 수 있겠다. 시작하자마자는. 근데 얘로 만약에 얘가 언락이 됐다는 전제하에면 돈 벌기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할까? 얘로 그냥 플레이하지 않을까? 황금알이 이제 더 이상 엄청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신캐리그 저주는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확인해보면 되겠죠? 지금 일단 456%입니다 1000%는 넘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땡길 수 있겠죠? 번개반지보다 좋은 무기가 존재하니까. 이번 판은 이제 신캐릭터로 번개반지 서브인 거. 그러니까 지금 얘 이외에 지금 얘가 더 오히려 최강캐에 딱 등극한 것 같고, 보로스 같은 경우는 무기 하나를 극한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궁금증이죠. 그걸로 이제 보로스 쓰는 거고. 아르카나 가짓수가 많아진 만큼 여러가지 유튜브가, 그니까요 이제 그 좀 더 이제 조합을, 아르카나 조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얘로는 보로스를 못하는 아르카나 조합 얘로 할 수 있죠. 근데 얘로 못 보는 그 무기 하나 극한 같은 건 보로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로스로 만약에 얘 무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진짜로 충격이었어요. 진짜 아까 얘가 한 2시쯤에 나왔는데 2시 30분쯤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오늘 전 3시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충격이었어. 이딴 캐릭터가 다 있나. 전 신캐로만 플레이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양한 거 많이 할 겁니다. 만 데미지 나온 거는 보로스 위에 처음 봐요. 보로스 천상의 검 하면은 만 데미지 뜨거든요. 그거 이해 첨부입니다. 안 되면 저는 이 게임 얼마나 업데이트해야 만족하는 걸까요? 만족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나올 게 아직 더 많던데요. 15분에 400렙이면은 와 진짜로 황금알 없는 캐치고는 국밥이야. 든든해. 너무 든든한데? 대상이게 무기 하나 플러스 월계 수업하니까 사진도 딱 끝. 아! 그 댓글 봤어요. 어떤 분이 어떤 댓글을 다셨냐면 그거 없이 뭐지? 그거 없이 이제 월계수랑 그 반지 없이 사진 잡는 거 해보자고.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맞을수록 맞을수록. 근데 이제 월계수 각성시키고 맞으면은 드라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미지를 좀 뻥튀기 많이 시켜가지고 사신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나쁘지 않겠다. 재밌겠다.
상자에서 12,000원까지 먹어봄. 어우 축하. 근데 돈이 의미 없지 않나요? 그 정도로 먹어보신 분들 돈이 의미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레벨 1000짜리 사신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궁금증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패치가 다시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그마 있잖아요. 무기 각성 무기 시그마 표시인 각성 무기 솔루션이었나? 아무튼 그거 이름이 그런 그거 이게 블랙홀이 생겼을 때 레벨업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레벨업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29분 때 확인해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레벨업을 안 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 30분에 그냥 딱 각성하는 게 맞잖아요. 각성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솔라 솔루션 맞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각성이 아, 그 레벨업이 29분 이게 모아준다는 전제하면은 레벨업이 막 한 50레벨, 한 40레벨의 레벨업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29분 때 빨간 경험치는 진짜 레벨업을 속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패치가 또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오잉 전 방금 78업 하던데요? 오 그럼 패치 됐나봐요. 아까 패치 된 것 같이 맞네요. 아까 뭐 코칭 이거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두 번이나 패치가 됐어요. 6시에 한번 패치 되고 7시에 한번 패치가 됐는데 그게 그래서 패치가 된 건가 봐요. 궁금하게 생겼어요. 월계수로 레벨업을 어떻게 하죠? 그거는 간단합니다. 불의 심장이라는 아르카나이트 드시면은 맞을 때마다 그 반사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나온 아르카나도 반사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방금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레벨업이 되셨다고 하면은 패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그게 안 됐어가지고 혹시나 했습니다. 방금 하신 거면은 맞겠죠, 그게? 자석범이 진짜 사기예요. 애초에 100인가 붙어 있어요. 그니까, 매혹구 5업 한 거 보다, 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위급? 여기 있지? 화면 거의 다 덮는 급? 여긴 안 되거든요. 위아래로는 다 땡겨오는 것 같고, 좌우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 요 정도? 지금 땡겨오는 거 보시면? 살짝 부족한 느낌? 근데 갈로에탑 같은 경우는 위아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땡겨옴. 그냥 개사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번개 데미지 3000이거든요. 우리 번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21분 때 가봐야 알아요. 21분에 애들이 좀 세기 때문에. 어서오세요 수리님. 우리 번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주 600터 마늘도 기대해봅니다. 이 캐릭터로 마늘? 마늘 5개 아르카나 땡길 게 있나? 아르카나 5개 땡길 게 있나? 마늘이? 아니 이제 진짜 각성 아르카나가 필요 없어졌어. 아르카나.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사실상 갈로의 탑이 레벨업이 제일 많이 돼서 갈로의 탑을 많이 하는데 다른 맵 해도 이제 좋지.
각성 있는 무기는 저기 각성 있는 무기는 유제품 공장이 최고고요. 각성이 개빨리 되니까. 그리고 레벨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치면은 갈로의 탑 최고고. 이 캐릭은 아르카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캐릭. 아 그래도 이제 컨셉을 잡으려면 고민해야죠. 컨셉을 잡으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 게임을 클리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영상으로 좀 컨셉을 잡으려면 어떤 아르카나를 써야 이제 다섯 개로 재밌는 장면을 뽑아낼 수 있을까? 돈? 돈이라 이걸로 한번 돈 벌어보자?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캐릭터로 돈 벌어보자도 나쁘지 않네요. 할 게 많다니까요. 아 나 너무 싫어. 이거 회전시계 없애고 싶어요. 그 회전시계 없애주는 패치 해주면 안 되나요? 회전시계 없애버리는 패치 지우기. 그 컬렉션에서 지우기. 진짜 나 회전시계 너무 싫어. 주연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다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해야 되지? 아,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아. 아 근데 오늘 진짜 벤트 업데이트 때문에 하루가 다 갔다. 벌써 800레벨이요? 아 근데 세다. 보로스 때보다 훨씬 세다. 근데 보로스 때는 그 맞으면 데미지 올라가는 아르카나가 없었어. 빼야되지 회전식이 안나오고 게다가 돈도 벌 수 있죠. 최고지. 김치는 버그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또 고쳐졌을지 모르겠네요. 그 상자 안 먹는 이유는 지금 행운이 500%라서 거의 5개나 3개가 뜨기 때문에 5개 때문에 또 스킬이 안 돼요. 내일 이사라서 컴 분해했어야 하는데 뱀서 업데이트 때문에 지금 하고 있네요. 뱀서 못 참지. 뱀서 업데이트 못 참지. 저주 5000% 플레이 영상에서 망토 먹자마자 저주가 필요 없는 것 같던데. 망토 없이도 이제 가능해졌죠? 얘만 있으면 뭐. 이 캐릭터만 있으면 10000%도 무섭지 않은데. 달리면서 경험치 끌고 다니다가 2배 때 멈춰서 오케이.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먹어지긴 하거든요? 안 먹어지진 않아. 에이, 안 먹어지진 않는데. 아, 회전시계. 오케이. 여기 저주 구간만 버티면 되거든요? 멈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굿. 굿.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보다 신규 캐릭, 뱀서 업데이트 못 참지. 레다가 아직 안 나왔어요. 레다가 체력이 9999거든요? 오, 두세 방이면 끝날 듯. 나오면 진짜 바로 환해질 듯. 이제 곧 보십니다. 뭐야? 방금 만 데미지 뭐야? 뭐지? 뭐였을까? 드디어. 와, 봐봐, 천렙 넘는다니까? 이 캐릭터 진짜 쓸만해요. 그죠? 뭐야? 중간보스였나봐요? 양우진 딜이도 없는데, 반사 딜인가? 여기는 반사 딜, 그, 이번 아르카나에, 설마 이거 물도 먹히니? 데미지 들어오는 거? 아, 안 먹히네요. 물은 안 먹힌다. 반사 데미지로 죽여야 되니까 무조건 내 몸에 닿아야 된다. 레다가 죽었습니다. 자, 레벨업. 얼마 버텼죠? 내일 땅 깨말려 했는데 뱀서 해야지. 뱀서 해야지. 뱀서 못 참지.
죽겠는데 거의 세 번 있으니까 거의 세 번 되기 전까지 물이 없어지겠죠. 야, 이 정도 감전사 아니냐? 아니야, 피 깎이면 개이득이 아니라 이 물로 깎이면은 안 올라요. 물로 깎이면 안 오름. 슬레이브는 찍겠다. 그래도 이 캐릭터로 번개 반지하면 좋네. 절연 잘했나 보네. 물이 절연이 있군. 데미지는 오르지 않나요? 어, 그런가? 어, 데미지는 오르네요. 오호라,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물이 안 없어지는 게 이득인데? 데미지 오르네. 죽어도 됨? 오히려 좋아. 아, 왜 깎였지? 괜찮아, 만 데미지 찍자. 만 데미지 한번 찍어보자. 8천 뎀. 아까 만 뎀 보긴 했음. 피참 다시 오르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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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깎여 있는 만큼 유지. 그럼 이제 채통이 채통 개 높게 만든 다음에 이제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하면은 데미지가 엄청 세겠죠? 오케이. 방어에 비대면은 진짜로 토스티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방어력에 비대니까. 근데 잘 버틴다. 왜 물 안 없어지지? 이 정도까지 안 없어지진 않았는데. 겐터는 잘 만든 게임인 것 같네요. 그래도 잘 만들기도 잘 만들고 중독성도 괜찮게 잘 만들었는데 제일 괜찮은 점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에요. 그냥 아,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하면은 나오고,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하면 나오고. 제작자분이 진짜 그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유저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빨라요, 피드백이. 하버 인플레이는 어쩔 수 없어. 거의 드래곤볼급이야. 진짜 완성돼도 3,300원일까요? 뭐 DLC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드래곤볼급 파워 인플레 능력치가, 아, 이제 레벨업 미친 듯이 한다. 야, 근데 데미지가 세가지고, 와, 무슨 휴지 조각이네 이제. 궁금하긴 했어. 이거 다 먹으면 레벨을 몇 될까? 그쵸? 근데 좀 볼륨이 좀 컸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캐릭터가 물바다에서 안 죽는 거죠? 어, ESC가 안 먹혀서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ESC가 안 먹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야, 레벨업 미친듯이 하네, 여기서. 대한님,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이게 물이래. 그, 우리 보러스로도 이게 번개 반지가 친한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신키로 하니까 찢어 발기네. 이 찢어 발긴다.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야, 미쳤다, 사실상. 여덟까지 할까? 2000렙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잘 살아남으면. 아, 이거 너무 아쉽다. 1786랩으로 지금 시그마로 이제 번개 반지를 써봤고요. 번개 반지가 다른 애들이 하면은 느그 반지인데
시그마가 하면 우리 반지가 되거든요. 시그마가 좋은 거다. 아니면은 이번에 나온 아르카나가 좋은 거다. 아무튼 시그마랑 캐릭터가 아르카나에 다섯 개까지 써가지고 번개 반지가 아무튼 얘가 쓰니까 좋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시그마로 번개 반지